여행 얼씨구 좋다. 5월의 흥잔치 동굴점 류지강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TV보다 더 잘 생기셨네. 아, 감사합니다. 우와, 키가 몇 센치예요? 저 185cm입니다. 굉장히 크시구나. 네. 네. 근데 이렇게 아침 일찍 방송 출연한 적은 거의 없죠? 최근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아, 일찍 일어나세요? 네. 네, 좀 일찍 일어난 편이에요. 네. 네네. 신은순 씨 잘생겼다. 이유식 씨 멋지고 잘생긴 지광님 못하는 건 도대체 뭐죠? 이유식 씨 청 자켓도 멋지네요. 어제 미스터트롯 잘 봤어요. 어제 콜센터에. 네. 네네. 그 녹화죠, 녹화. 네네. 그 탑세븐 분들과 저희 레이브 중간 이제 배틀이 있었던. 아하. 네, 그랬습니다. 김호중 씨랑 밥 먹는 프로에 출연했던데 두 분이 원래 네, 호중이랑 네 친하죠. 누구랑 네. 제일 친해요, 멤버들 중에?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다 친해요, 다 친하고. 그렇지만 특히 좀.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제 큰형이랑 연락을 좀 제일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장민호? 네네. 네. 김선미 씨가 이런 질문 주셨어요. 미스터트롯에서 술 마실 때 부르면 당장 나오는 멤버는 누군가요? 그리고 1,000만 원 빌려달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입금해 줄 것 같은 멤버도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해요. 글쎄, 저는 술을 안 먹어가지고. 아, 술 안 드세요? 네네. 그렇긴 한데 그 1,000만 원 빌려달라고 했을 일단 때 일단 1,000만 원은 제가 봤을 때 형들은 빌려줄 것 같아요. 민호 형이랑 영탁이 형은 빌려줄 것 같아요. 아, 영탁 씨도? 네. 의리의 사나이라서. 아, 그렇군요. 네. 그래도 내가 만약 고민이 있다 그럼 술이 아니고 전화했을 때 나을 수 있는 당장. 당장 그래도 아무래도 우리 민호 형이 아 장민호 네, 형이 좀 힘든 이런 걸 좀 잘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아 역시 네. 네, 인성이. 네. 박민희 씨 어젯밤에도 보고 오늘 아침에도 보고 좋아요. 지금 보는 라디오입니다. 박성경님 지광님 동굴 소리 점점 빠져들어요. 새 노래 나왔는데 직접 소개해 주세요. 네, 아 11일 날. 네. 네. 오우선 여인이라는 네. 네, 저의 첫 솔로 앨범이 나옵니다. 네. 수많은 노선에서 오우선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오우선 라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 목동? 네네, 그렇습니다. 아, 가깝게 있네요. 네네. 추가 일시곡 맞아요? 네, 맞아요. 어떤 인연으로 같이? 저희 대표님과. 아, 대표님과 친구고요. 네. 네. 자, 이쯤 돼서 라이브 한 곡 아침 일찍인데 괜찮을까요? 아유, 그럼요. 네. 네. 아주 느끼하게 불러주세요. 나그네에게 모두 드리리. 자, 보는 라디오 함께 해주세요. 네. 류지강 씨의 라이브입니다. 나 그대에게 드릴 게 있네. 오늘 밤 문득 드릴 말 있네.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터질 것 같은 이 내 사랑을 그댈 위해서 말 있네.
아침입니다. 지금 제 노래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땡큐. 좋은 하루 되세요. Thank you. 서혜선 씨, 헉 심장이, 노현미 씨 아침부터 기호강 눈어강, 곽은경 씨 오라 멋지다, 꺄 완전 소름 짝짝짝, 정명숙 씨 지금 나가야 되는데 류주강 씨 동굴점에 빠져서 못 나가고 있어요. 저별 내가 받고 싶다. 김보란 씨, 지강 씨 노래들이 너무 행복해요. 강명자 씨, 오 이른 아침 버터 소리 쉽지 않은데 지강님 짱 멋있다. 3933 오늘처럼 수경 씨가 부러운 적이 없었어요. 라이브를 옆에서 들었다니 너무 부러워요. 와 진짜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서민정 씨가 뱃삼에 묻혀 한 규절만 하셨는데 아, 네. 네. 자 큐. 뱃삼에 묻혀 고요한 그날 밤 리라 꽂히던 밤에 멋지다. 얼마 전 아침마당에 출연해 어머님 빚보증 때문에 힘들었다는 얘기 털어놨는데 그때가 몇 살이었어요? 그때가 초등학교 6학년 13살이었습니다. 아, 네. 주강 씨가 끝까지 두 분을 붙잡으셨다고? 예. 아유. 제가 그 어렸는데 네. 헤어지신다는 말에 네. 제 마음이 찢어질 것 같다고 네, 그렇게 했었죠. 지금은 고마워하시겠어요. 그렇죠? 뭐, 네. 네. 그 길거리 캐스팅으로 처음에 연예인의 길에 들어섰는데 처음에 네. 배우를 준비했었어요? 네. 원래는 배우가 되는 게 꿈이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어떻게 또? 그러다가 네. 이제 저를 키워주신 네. 때 대표님이 돌아가셨어요. 지병으로. 네. 그래서 네. 이제 19살에 이제 가수 기획사로 들어가게 돼요. 아. 네. 오디션을 진짜 많이 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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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스케 시즌3에서는 어떤 노래 불렀어요? 그때는 뭐 많이 불렀는데요. 네. 휘성 씨 노래도 불렀었고 네. JK 김동 노래도 불렀었고 네네. 사랑 그놈 뭐 이런 노래들 많이 불렀었어요. 근데 네. 탈락하셨어요. 네. 그때 극단적인 생각도 했다면서요. 그때 정말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생각으로 버텼어요? 넘겼어요? 사실 이제 제가 집이 어려워지면서 원래는 축구 선수 하는 게 꿈이었는데 반대가 심했어요. 아. 근데 우연히 이제 캐스팅이 되다 보니까 아, 내가 이 일에 소질이 있나 보다. 네. 열심히 해서 부모님 호강시켜드리겠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때로 잘 안 되니까 네네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트로트가 쉬운 장르는 아니었는데 네. 고민은 없었어요? 미스터 트롯 출연할 때? 고민도 했었지만 네.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나왔기 때문에 절박한. 너무 절박했던 것 같아요. 아하. 네. 자, 이 오호선 그녀 제가 대박 오호선 여인 오호선 여인 여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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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대박기 한번 드릴까요? 제기가 효험이 있는데
아 정말요? 아 감사합니다. 유지강 오선 여인 대박 나라야. 아, 아 감사합니다. 네. 어 훅 들어오네. 훅 들어오죠. 네네. 네. 9913 네. 5월 30일 콘서트 티켓팅 했어요. 드디어 유주강 씨 만나러 갑니다요. 네. 아 콘서트를 그날 하세요? 네, 저희 그 미스터트롯 전국 투어가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오 그렇구나. 네. 5월 17일 날. 이거는 이제 저의 쇼케이스. 개인 쇼케이스 겸 팬미팅. 아하. 네. 아유 시간이 너무 짧네요. 자 퀴즈 하나 내주세요. 네. 네. 자 여기 있습니다. 퀴즈. 네. 네. 퀴즈. 네. 그거 읽으시면 돼요. 여기요? 네. 아. 미스터 트롯에서 태권도와 트로트를 접목한 무대를 선보이면서 늘 화제를 모았던 이 가수가 바로 다음 주 5월의 흥잔치 주인공인데요.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였던 이 트로트 가수는 다음 중 누구일까요? 네. 1번 네. 나태주. 2번? 2번 유지가. 너무 쉽죠잉. 네. 네, 너무 쉽죠잉. 네. 샵 103번 유료 시월 김문자 네. 100원 고릴라 네. 무료 세 분에게 아이스크림 네. 모바일 쿠폰 드릴게요. 자, 새로운 노래. 네. 자, 오호선 여인. 네. 요거 들을게요. 오늘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아주 행복했습니다. 대박 나세요.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